이건 뭔가요? 요거는 또 농심에서 나온 거예요. 농심에서 이 시리즈가 있어요. 쌀국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또 쌀짬뽕이 새로 나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미역국. 그러니까 종류가 쇠고기, 또 미역, 닭곰탕, 또 하나는 세븐일레븐에서 예전에 봤던 거거든요. 그 곰탕, 그냥 곰탕. 그것도 좋아하는데 그냥 곰탕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와서 한번 사봤어요. 요게 쌀 면발이라서 그런지 라면보다는 좀 먹었을 때 약간 죄책감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속이 좀 편하네요. 아 그러니까 죄책감도 진짜 속이 편해. 밀가루 맞아요. 뒤에 끝에 남는 밀가루 한 거 없고 의외로 그런 이런 뭐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뭐 그런 것도 막 많잖아요. 다른 종류도.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신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은 좀 여기 좀 더 비싸요. 조그만한데. 그리고 양은 좀 맛있어. 근데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CU에서 지금 1+1이에요. 예, 이럴 때 사야 돼요. 2023년 9월 1일입니다 지금이. 어제 사왔어요. 어제 금요일날 사왔구나. 어쨌건 9월달이에요. 이거는 요새는 한참 처음 나왔을 때는 미역도 1+1, 뭐 2+1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지금 사야 돼요. 알았어. 물 먹어주세요. 그래 한번 먹게. 난 진짜 미역은 이렇게 세 개 있어요. 플레이크, 스프, 이건 조미유. 약간 직화래잖아. 자 이건 나 볼까요? 그래요. 어떤거요? 표정으로 얘기했어. 이건네. 향이 좋아요. 진짜 약간 불향, 불향 난다, 불향. 젓가락은 낫지 않아? 젓가락 줄게. 아니야, 괜찮아. 오. 맛있겠다. 사실 저녁은 케이크만 먹어가지고. 여기 문어도 있어요. 보면. 진짜 오징어 아니야, 문어야. 뭐 드셔보세요. 알았어. 쌀국수가 확실히 부담이 들대. 속이 더부룩한 게 없어. 이거 그래. 회사에서 자주 먹거든. 그래. 미역국. 전 박스로 시켰답니다. 아 시켰어? 부드럽겠다. 맛있어요. 진심이다. 근데 자극적이지 않고. 아 진짜? 또 너무 맵지도 않아요. 쇠고기 장국은 이 시리즈의 쇠고기 장국인데 그거는 좀 맛이 좀 더 강하고 약간 좀 매워요. 매콤해요. 이거가 덜 매워? 이건 좀 덜 맵고 약간 속이 편하다고나 할까? 짬뽕이도 덜 매워. 이제 면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래. 요즘에 저도 이거 큰 컵이 안 나올까? 작아야지만 맛있는 거. 옷 조심해. 들고 먹어. 그래요. 조심. 뜨거운데. 어이가 많이 부어서 먹어. 아 뜨거. 손이 뜨거운데. 그거 고개 숙여. 이렇게 들고. 아니 옷에 튈까 보는 거지. 어지럽겠다. 끊어. 다 먹지 말고 끊어. 역시 코크는 그러네. 역시 젓가락이지. 그래. 아이 참 왜 이래. 한두 번 먹어. 면은 젓가락이지. 맛있어? 그리고 면발이 이게 좀 더 쫄깃한 것 같아요. 미역 그거보다는 미역은 약간 조금 쌀국수가 쭈꾸쭈꾸해져 있는 진짜 쌀국수. 이거는 약간 쫄깃한 그것도 있어요. 맛있네. 미역국 다음으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맛있게 먹어. 요즘에 확실히 우리 라면보다 이걸 더 많이 먹어. 쌀국수 그래. 맛있게 먹어. 안녕.